형, 팔 깔아주세요. 빵 부났어요. 물 났었나 봐요. 네? 어디가 지금? 여기가 뜯어졌어요, 이렇게. 야, 그 빵 부나면 흙 들어와. 빨리 사. 중고나라 가서 하나 사려고요. 하나 얻어줄게, 그거. 아셨어요? 진짜요? 어. 얘기했어요. 얻어줄게. 네. 감사합니다. 예, 아, 근데 너무 많이 너무 그러지 않았어요? 보통 형님 네. 많이 좀 다른 프로 선수 분들한테 지원을 좀 많이 받아다 주세요. 그쵸, 많이 챙겨주죠. 보면은 뭐 이렇게 이거 언더셔츠도 티도요. 티도 이 형이 하나 해준 거고 티도 그렇고 뭐 신발이나 이런 거 있으면은 좋은 거 있으면은 도구 있으면은 다 나눠서 다 줘요. 보면은. 아무래도 제가 이제 이 친구들보다 조금 더 거기 그 프로 생활 뭐 며칠이라도 더 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아는 선수들이 더 많아서 이제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 부탁을 하니까 많이 할 수가 부탁을 할 사람이 많은 거죠. 결혼을 앞두고 있던 시기였죠. 결혼 한 달 앞두고 네. 청천벽력이었죠. 저도 그러고 제 부모님도 그러고 와이프도 그러고 장인장모님도 그러고 결혼 앞두고 실직자가 돼가지고 이제 벌써 2년 전 일이지만 그날의 상처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. 그럼에도 야구를 포기할 순 없었다는데요. 못했죠. 못했으니까 여기 다시 오지 않았을까요? 한참 못했죠, 한참. 사실 뭐 기회를 못 받는 선수가 대부분인데 저는 기회도 못 받지 않았, 많이 받았어요. 많이 받았는데 그 기회를 제가 못 살렸고 한 번만 뭐 한 번만 더 들어가서 할 수 있다면 뭐 그걸로서 일단 만족 할 수 조금이라도 만족할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기뻐할 수 와이프도 그렇고 저희 엄마도 그렇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 장인 장모님 다 그래도 기뻐하지 않을까 그거 보고서 하고 있어요. 뭐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서 모든 사람들을.